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한국 버전이 없네요. 아무거나 하죠. 어차피 몰라도 못 알아볼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할 게임은 슬렌디톱이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다운로드 했고요. 별점 4.1짜리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그냥 돌아다니다가 있길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100만 명이 받았다길래. 사실 스크린샷 보고 컬이 구린 게딱 보이더라고요. 좀 대충 만들어진 듯한. 근데 100만 명이 받았다고 딱 뜨길래 어떤 게임이길래 100만 명이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자, 한번 해보죠.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얼굴은 또 이렇게 보고. 저 가자.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데? 잠깐만요. 자, 너무 움직임이 애플레이어로는 약간 안 맞는다. 가보자 좀. 쪽지를 찾는 거겠죠. 슬렌더맨이라고 하니까 슬렌더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무만 줄창 있는데 여기 찾는 거야? 슬렌더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나무 쪽에 있지 않을까요? 붙어 있지 않을까요? 안 움직여 갑자기. 막힌 건가 길이? 아, 막혔나 보네. 일론도 가지고. 여기서 이쪽이죠. 오른쪽으로 안 가지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동해도. 아, 왜 그래? 자. 사막인데 사막? 아니고요. 끝에서 끝으로 온것 같고 내부 쪽에가 아니라 길이 계속 있네요. 맵을 일단 넓게 둘러서 뭐가 있나 좀 보자. 이건 뭔 나무야? 뭐 있다. 이게 뭐냐? 텔레토비네. 오! 깜짝 놀랐네. 가자. 네, 대충 알것 같아. 근데 약간 좀 하고 싶진 않다.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 퀄이 안 좋아. 100만 명의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게임인데. 나는 봤는데 메인 화면에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크게 떠 있길래 뭔가 좀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예, 뭔가 모두 게임이라는 게 게임 설명만 떠 있지 안드로이드 막 그렇게 안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막 그림도 있고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그 게임 중에서 일부 돌릴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난 그래서 그런 류의 프로그램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100만 명이 받은 공부 게임이라 그래서. 방금 정도로 안 돼? 이게 달리기인가? 이게 달리기구나. 달리기 항상 켜놔도 상관없네? 아까 그 텔레토비를 찾아, 너무 시점이 흔들려. 나는 텔레토비 아까 걔를 찾아서, 점프! 점프가 있는 의도를 모르겠어. 나무 위에 올라갈 수도 있나? 이게 팔이 보면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거죠, 손에. 손 모양이 사람 손은 아닌 것 같네요?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 어! 갑자기, 씨. 근데 컬은 진짜 구리다. 이런 말하기 뭐한데. 뒤에 안 보여? 뒤 보는 키가 없지. 하긴 이런 게임 뒤 보이면 안 되지. 그럼 개그 게임 되니까.
뒤 한번 돌자, 서서. 없죠? 많이 왔어. 일단 쪽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진행이 되니까 10개 찾는 걸로 아까 나왔었죠. 처음 시작을 할 때, 불러올 때. 이걸 10개나 여기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구역을 정해두고, 그 구역을 일단 돌고, 그 구역을 기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리어 해나가야 좀 효율적이려나? 무조건 돌면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쯤에? 나무가 약간 묘하게 생겼죠? 오, 야, 씨! 팔 벌리고 오는 것 봐, 그래픽. 그래픽이 퍼진 거야. 원래 팔 벌리고 오는 거야, 쟤는. 아, 근데 그 찾을 수가 없는데, 쟤 때문에 내가? 쟤 너무 자주 오니까? 이 정도 거리, 어느 정도 거리면 이제 안 오는지 대충 알겠다. 이게 나무가 약간 수상하게 생겼는데. 일단 이제 저쪽에서 오죠. 얘는 역시 이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말이었는지. 일단 적은 눈앞에 둬야지 내가 많이 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갑툭튀하는 애들은 내가 보이는데 어느 정도 쫓아올 듯 하면서 못 쫓아올 듯 이런 데서 좀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봐줘야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내 거리를 딱 유지해주면서 다녀야지. 내가 알기로 슬렌더맨이 쪽지를 찾으면 빨라지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견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놈의 쪽지가 하나도 없네? 여기서 벽 같은데 잘 보시면은, 아, 깜짝이야, 아씨. 너무 맵이 넓어. 아니,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구장창 넓으니까. 나무밖에 없어, 나무밖에. 혹시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앱 중에서도 거의 뭐 최초의 앱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정도 반열의 앱이라서 그렇게 써 있는 거고, 표시가. 오래돼서 많이 받은 거지. 게임성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정면 달려오고 있는데도 끝이 안 보여. 이거 지구 한 바퀴 돌. 이게 뭔데? 이 속도로 지금 걸어가면 쪽지를 안 먹었기 때문에 못 쫓아오거든, 영원히? 저게 뭐지? 뭐 알림 같은 건가? 내가 이곳을 지나가니까 일로 소환된다던가? 그뭐 세이브 포인트? 가던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방향이 이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오씨. 보라돌이가 범인이구만. 찾으면 근처에 나온다. 일단 소리 끝나고. 끝났죠? 뭐죠? 안 돼, 안 돼,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마우스가 범인이야. 아, 여기 안, 왔던 데잖아. 아까 그 노랭이 있던데. 노랭이 있던데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얘가 어느 지점에서 젠이 되네. 내가 먹으면은
약간 빨라지는 것 같고, 일단 내가 계속 빨라요, 더. 난뭐 달리기 무한이니까 상관도 없고. 닿는 판정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 게임이 내 생각에 컬 때문에 공격 모션이 있는 게 아니라 닿으면 그냥 죽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 위험하지. 그럼 위험하지. 많이 위험하지. 일단 돌아다니자.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모래를 지나고 사막이 있네라고 얘기하고 지나자마자 노래가 나왔거든요. 안개. 팔꿈치 긁는 사이에 지금 벽에 몰렸거든요. 안 좋아. 이거는 일로 가야 돼. 절로 가다가 그냥 걸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막을 지난 다음이었는데? 노래가 있던 데가? 노래 불길 하죠? 아, 여기 그만 다녀야겠다. 몰리겠다, 이러다. 벽면 쪽에다가, 아, 제발, 진짜. 아, 나 방지를 안 바꿨어. 잠깐 멈추고 방지 바꾸면 안 되나? 금융 바꿀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바꿔. 제발, 아우씨. 아, 바로였는데. 다른 것도 해보자. 이거 하자. 아, 해보자. 이게 진짜 같은데. 근데 결국 이거 10개 찾는 건 똑같네. 약간. 시간대만 바뀐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무섭지, 아까보다. 안개는. 어우 씨. 가면 되나 그냥? 조용하니까 더 이상한데 기분이. 아까는 그날 보였는데 이제 밤이라 더안 보이기 때문에. 보라색이라서 또 하얀색 괴물이면 내가 잘볼 텐데. 소리 났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슬렌더맨 패러디에서 텔레토비를 만든 것 같은데 전혀 슬렌더한 구석은 없다. 아, 보라돌이가 뭐 몸이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묘한 냄새가 나는데? 온다. 어딘가에 있다, 어딘가에. 높은 데가 있어, 높낮이가. 등산하듯이 올라갈 수가 있네. 건물 내부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지금 어두워서 하도 모르겠는데, 우리 집개 똥냄새 나거든요. 지금 큰일 난것 같은데. 일단은 도망 다니겠습니다. 찾아야 돼, 빨리. 벽을 짚으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이 사이로 가자. 사이로 가서. 없죠? 맵이 다른가? 뭐 그냥 아까는 판판했었는데 밝을 때는 어두운 구역은 약간 굴곡이지네. 완성도가 약간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괴물이 없어 그냥 아예. 아예 없어. 내 생각엔 이거 이동하다 끼거든요 괴물이. 이게 아까 괴물이 나무에 부딪혔었단 말이에요? 보통 귀신 같은 거 있으면 낄까봐 방지용으로 벽을 뚫거나 그러는데 부딪힌 애들 낄 수가 있단 말이죠? 걔는 좀 뭉툭하게 꼈어요. 그냥 몸 어느 정도가 막 겹쳐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벽에서 밀어지는, 나무에서 밀어지는 느낌으로 꼈기 때문에 나무에 껴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면 안 되나?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안올것 같은데? 여기 이러고 있어 안올것 같은데 평생? 기다려볼까? 안 오죠? 쫓아오지 않죠 아예. 꼈나봐 괴물. 만약 있어도 일로 안 오고 벽에 걸리면 내가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가자. 아, 찾을 수가 없어. 씨, 깜짝 놀랐네. 아, 내 몸이 보이네. 몸이 좀 동그란데? 얘도 걔는 테레 소비 중 하나인가 보다. 맵이 같아졌죠 지금? 막그 끝에서 끝으로 갔죠? 슬슬 보일 때가 됐는데? 나무구나. 댕댕이 질 때가 아니야. 가치는 안 눌러지나? 이 높이상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보라색 개를 이건 끼는 거 방지용인가? 숙이는 거랑? 숙이니까 확실히 낮게 보인다. 근데 숙여도 속도가 똑같아. 그냥 돼서 앉은 상태로 점프하면서 달리기 가능하다. 골때리네 게임. 그냥 게임 장르 바뀐 것 같은데? 그것보다 너무 없어 아무것도. 아니 뭐가 있어야지 좀 알아보거나 하는데 그냥 나무밖에 없어. 그냥 평지에다가 나무도 비슷하게 생겼고 맵은 엄청 넓고 괴물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임이네요. 잘 플레이했고요.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자,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영어 똑같이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